SF 영화 같아. 우와, 여긴 어디지? 누구 있나요? 뭐, 누가 있으신가요? 여긴가? 여보세요, 보이넥스토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엔에 입장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채를 인식해 주세요. 됐나요? 홍채 인식을 시작합니다. 홍채 인식을 시작합니다. 보이넥스토어 성우 인증 완료. 오! 인증 완료. 이것이 21세기. 등록을 해놨었어? 보이 넥스트 도어 리우 인증 완료. 오! 명재현 인증 완료. 태산 인증 완료. 제 눈동자에서 헤엄칠래요? 이한 인증 완료. 와, 잘생겼다. 인증 실패. 야, 너 안 되겠다. 반대쪽 눈, 반대쪽 눈. 반대쪽 눈, 반대쪽 눈. 어, 눈 부릅떠, 부릅, 부릅. 흡! 나 흡! 분학 인증 완료. 야! 보이 넥스트 도어 인식 성공. 문이 열립니다. 스테이엔으로 입장해 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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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보이 넥스 그 자체잖아. 무서운데 약간 좀 여기? 안녕하세요. 오! 여기 여기서 방금 어, 나 무서워 좀. 어, 무서워 이거 좀. 오, 깜짝이야. 오. 왔다. 웰컴 엔팝 스테이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스테이엔의 마스터 DD랍니다. 여러분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도 그러면 인사를 드려볼까요? Who's there? 보이넥스토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DD. 보이넥스토어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오. 만나서 저도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자, 그럼 네이버에 등록된 보이 넥스트 도어의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 최첨단인데 진짜? 보이 넥스트 도어! 보이 넥스트 도어! 데뷔 이후 3개월 만에 첫 컴백한 보이 넥스트 도어. 이번 앨범에서 여러분 각자 가장 좋아하는 곡은 뭔가요? 저는 사실 크라잉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크라잉의 첫 도입부부터 우리 이한 씨의 그 네. 원래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달콤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제 목소리로 마음을 울렸다니. 저도 물론 모든 트랙 다 좋지만 목 같아가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은데요. 또 제가 후렴구 멜로디를 쓰기도 했고 멋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다음 데이터, 인기 동영상엔 클립 데이터입니다. MT? 어? 이런 보이 넥스트 도어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찍어야 되나? 첫 방문한 만큼 특별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특별하게. 바로 100초 릴레이 자기소개입니다. 일단 줄을 서보자. 100초의 시간 동안 멤버 모두가 소개해야 하니 시간 분배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100초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넥스토어의 성우이고요. 보이넥스토어의 마청과 달달한 보이스, 그리고 어깨, 그리고 피지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요.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의 19살 우리입니다. 제가 자신 있는 건 춤이고요. 춤 말고도 노래도 잘합니다. 춤에 일찍 추억을 맘은 없어.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의 만능 리더 명재현입니다. 마청 라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팀에서 귀여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랩과 노래, 춤을 다 같이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올라운더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많이 먹을게.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마운틴 텐양입니다. 올라운더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도 육각형에 이제 꽉 채워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와우! 자, 안녕하세요. 제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세요? 한 개죠? 자, 그럼 이건 몇 개로 보이세요? 두 개. 두 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끝이요? 자, 빨리 다쳐, 다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입니다. 형들이 먼저 가가지고 제가 40초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많이 먹을게. 저는 보이넥스토어의 5명의 형을 두고 있는 보이넥스토어의 다시 다는 막내 문학이고요. 프레시 보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춤, 노래, 랩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곡도 하고 있고요. 아직 15초나 남았어요. 그리고 문학이 하나 빠진 거 있다, 우리 아기. 아니요. 저는 절대 아기 아니고요. 그리고 제 매력을 항상 표현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의리를 보여준 자기소개 잘 봤어요. 이번에도 보이넥스트도어만의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그럼요. 퍼포먼스 데이터 등록하겠습니다. 다 근처 그치만
챌린지로 많은 사랑을 받은 보이 넥스트 도어. 이번에도 멋진 챌린지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 소개해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넥션을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CD를 플레이어에 넣으면 되는데요. 대망의 보이 넥스트 도어 첫 커넥션. 자, 얘들아 생방송이야. 이제 바로 시작돼? 자, 이제 CD를 넣어주세요.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오. 디디. 오. 뭐야? 커넥션 스타트. 우와, 여기구나. 보이 넥스트 도어는 커넥션 룸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완전 이거 아이언맨인데?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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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이 넥스트 도어.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트 도어입니다. 우와. 뉴욕에서 물 건너서 너네 컴백 보려고. 우와. 인정, 인정, 인정. 누나가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와주셨어? 엄마, 엄마가. 아, 맞지, 맞지, 맞지. 엄마, 엄마가. 운영이 전방에 하트 봤어? 고양이 하트가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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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추천해줘. 밥 추천해줘. 전 돼지국밥이요. 돼지국밥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우와. 아! 야. 보이 넥스트 도어가 수행할 미션은 키워드 획득 게임입니다. 우리만의 키워드를 상징할 수 있는 키워드를 획득하는 거. 키워드 획득 게임은 멤버와 팀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미션을 통해 획득하는 게임인데요. 멤버 개인별로 키워드를 획득하는 마이 키워드 획득 게임. 팀의 키워드를 획득하는 팀 키워드 획득 게임. 두 번의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선택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미션을 확인한 후 열심히 수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키워드의 획득 여부는 커넥션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팬 여러분이 직접 투표로 결정해 주실 거예요. 팬 여러분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이 넥스트 도어가 획득해야 할 마이 키워드 보여주세요. 빠밤. 마이 키워드. 명품 로컬 퍼포먼스 스킨. 상견례 프리패스. 와, 진기명기. 날샌드. 진기명기 멋있다. 진기명기 엄청 많다. 비트위의 마법사. 비트위의 마법사. 이건 안 돼? 천의 얼굴. 어? 천의 얼굴? 천의 얼굴? 그러면 성우 형이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다정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보스. 다정보스. 그럼 또 다정하기 때문에. 다정보스의 인증 미션은 바로 나라별 고백 멘트 다정하게 속삭이기입니다. 나라별. 성우 마이 키워드 인증 시작합니다. 한 곡부터 가겠습니다. 벌써 웃겨.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잠깐만. 지금 살짝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해. 잠깐. 넌 신경 쓰지 마. 넌 괜찮아. 넌 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만 신경 쓸게요. 오케이. 귀엽다고 해주시고 있어. 오케이. 이번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Your touchdown on my heart. 넌 내 마음을 두드렸어. 성우야 힘들어 보여라고 하시는데? 아, 뭐가 힘들어. 나 아무렇다. 난 다정보스잖아. 스키가 그레이데스네. 다리 참 아름답네요. 후. 여러분. 다들 웃고 계시. 잠깐. 프랑스 나왔어. 프랑스. 데모 부디 조 아도 아버. 그대는 자꾸 사랑스러운 양배추. 와. 인정이죠. 아, 합격. 난 합격이야. 아, 뭐 팬분들이 판단하시면 어, 팬분들이 판단하실 테니까. 성우 고생했다. 아, 여러분 미안하다 성우야라고요?
팬들이 선택한 성우의 키워드 획득 결과는요? 투표 결과 성우는 다정보스 키워드를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하다. 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양배추. 류가 선택한 키워드는요? 저는 퍼포먼스 킹? 침착돌? 내 생각에 너는 침착돌이 어울려. 침착돌! 침착돌 하겠습니다. 침착돌의 인증 미션은 바로 건강 슬리퍼 신고 안무하기입니다. 와우, 진짜 침착해야 된다, 이거는. 건강 슬리퍼. 건강 슬리퍼를 신은 채 원앤온리 안무를 하면 되는데요. 오! 발이 아픈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 됩니다. 와, 말도 안 돼. 어렵다. 와, 야, 진짜 어떡하냐? 이거 슬리퍼 한번 보여드립시다. 다치지 않게 하래요. 미우야, 이거 하면 키 커진다. 안 입고 있었는데 뭐 하냐고. 아, 아, 안 입고 있었는데. 야! 아파? 아, 야, 찌릿찌릿해. 야! 가볼까요? 야! 야, 이거를 손을 잡고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면 야, 진짜 야, 아픈 건데. 형 건강해지고 있어, 지금 형은. 일단은 점프를 좀 뛰어봐봐. 아, 뭐. 아니, 적응을 좀 해야 돼, 춤을 추기 전에. 야, 발차기 어떡하냐? 와. 리우 마이 키워드 인증 시작합니다. 네, 음악 주세요. 야, 나 오늘도. 혜연이 잘 추는 거 봐. 야, 얘 이 와중에 야. 아니 이제 고비가 나왔어. 키자. 온다 온다 온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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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니가 슬레이디. 와. 이건 끝! 성공!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심지어 이걸 신고 거의 100% 하셨어. 이 와중에 춤 잘 춰. 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리우? 이제 신발을 갈아 신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잠깐 댓글을 보고 왔는데 팬분들이 붓기 빠지겠다고. 아, 무조건 성공이라고 하시던데? 건강 슬리퍼가 진짜, 진짜 딱딱한 거야. 인증을 끝낸 기분이 어때요? 진짜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팬들이 선택한 리우의 키워드 획득 결과는요? 투표 결과 리우는 침착돌 키워드를 획득했습니다. 성공! 성공! 역시 우리 팬분들. 명재현,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사실 여기 있는 것들 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날샌돌, 진기명기, 2의 마법사 뭐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좀 어려운 거, 좀 도전해야 될 것 같은 거, MC 꿈나무를. MC 꿈나무. MC 꿈나무의 인증 미션은 발음 챌린지입니다. 발음 챌린지? 쟤 이거 잘하잖아.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완벽하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촉촉한 초코칩이 가서 놀고 싶다고 말했더니 넌 촉촉한 초코칩이라서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어! 자신 있어 보이네요. 지켜봐 주시죠. 명재현, 마이 키워드 인증 시작합니다. 와! 와, 이거. 야! 가보겠습니다. 차프 포프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에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레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오! 잘한다! 어, 다시 또 있어.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 단콩,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단콩, 콩죽, 깨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와!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와, 뭐야? 잘한다. 이거 잘한다. 성공인가요? 와. 성공인가요? 와. 성공인가요? 명재현, 마이 키워드 인증 미션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 결과 명재현은 MC 꿈나무 키워드를 획득했습니다. 오! 무슨 두 말 다 들었다. TS. 저는 요즘에 조금 빠진 이걸 하겠습니다.
셀카 요정. 셀카 요정. 태산은 셀카 요정 키워드를 선택하셨는데요. 셀카 요정의 인증 미션은 태산만의 셀카 찍는 방법 전수하기입니다. 태산식 셀카. 평소 Z세대 감성을 담은 셀카를 잘 찍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셀카 비법을 전수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 빠진 샷, 어제 올렸던 사진인데 항공 에어샷이거든요. 오! 이게 말로만 듣던 MZ 셀카? 자, 네, 저 엄청나잖아요. 오, 멋있는데? 오, 뭐야? 이렇게 보면서 문학이는 무슨 죄야 옆에서. 어제보다 나 혼자 나올게. 뭐야? 나 뭐야? 나 혼자 나올게. 태산 마이 키워드 인증 시작합니다. 넵.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에어샷을 찍어봤고요. 이번에 또 발바닥으로 찍는 사진을 제가 한번 옛날에 올렸었잖아요. 제가 한번 그것도 찍어보겠습니다. 오, 뭐야? 발을 끼운 다음에 자, 이렇게. 야, 잘 나왔다. 오, 멋있다. 찍어볼까요? 찍어보신다고요? 네. 태산이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 근데 이거 진짜 사랑하기 어렵거든. 좀 비켜야 돼. 괜찮은데? 이런 게 있네요. 귀여운데? 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번엔 발바닥을 그 해가지고 찍어볼 사람. 어, 이거 발바닥 재현이 형이 한번 해본 적 있잖아. 렛츠고. 나 실제로 그때는 발로 잡긴 했는데. 아, 이렇게. 오, 이것도 괜찮은데? 찰칵. 와! 야, 괜찮다. 잘 나왔다. 팬들이 선택한 태산의 키워드 획득 결과는요? 오와 함께 셀카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투표 결과 태산은 셀카 요정 키워드를 획득했습니다. 아~ 나이스.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찍었네요. 다음 이한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뭐 해볼까요? 원하시는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아,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한아. 하나만 골라줘요 그냥. 무조건 비주얼 센터. 어, 비주얼 센터. 무조건 비주얼 센터. 저거밖에 안 보여. 예, 비주얼 센터가 있습니다. 어, 역시 빼지 않아. 비주얼 센터의 인증 미션은 바로 전설의 직캠 만들기입니다. 와, 전설의 직캠이요? 전설의 직캠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 비고친 게 싫다던 너 때문에. 화가 나도 욕을 못하고 느끼더라고. 널 펴놓은 내 어깨는 이젠 지하철 속장의 물일 뿐이야. You're so bad you know. 뻔뻔하게 거짓말로 졸려 말고 나서 향기만 붙여오니 사랑 따위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여기 나 뵙지. I swear you never greater. 나만 바보였지.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You. Okay, cut, I'm out.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뭔가 변하게 미는 영화 드라마 때리고 헌 시작됐습니다. 새로 꾸며야지. 옷차림도 머리도 걷는 폼까지도. Alright. 그래 네가 못된 게 아냐. 회감은 나빠지자. Alright. 좋은 친구로 몰라 함께 따라라 랄라. I'm so dumb you know. 멍청하게 이 폼 하나 못 지우고 멀쩡하게 네 생각해봐. 따위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심하게 여기 나 뵙지. 가짜는 눈물 말고 네 진심이 뭔데.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친구도 만나시
허무성이 재밌었니 그대로 매일 운다고 웃진 마스카라에 땅을 친다고 기분이 참 속이 들려 아 잠깐만요. 아 이거 괜찮아요? 큰일 났습니다. 김광! 김광! 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자. 이거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핫서머. 아 귀여워. 에이, 에이. 하나씩. 와! 내일의 시간 어때요? 아 좋아요.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K-POP 월간 차트쇼 엔팝. 네이버에서 엔팝을 검색하고 엔팝 공식 채널에서 하루에 한 번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세요.